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1부를 함께할 MC 도원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는 금요일입니다. 이제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또 정말로 기온이 좀 내려가면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될 것 같은데 팀장님 가을 좋아하시나요? 네,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더위에 네. 엄청 취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추운 게 더운 네.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조금 더 괜찮아지시겠네요. 저도 가을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10월달이 항상 좀 어려운 장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정말로 올해 이 10월이 돼서 이렇게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일단은 단기 바닥은 좀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특히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보다 좀 과도하게 빠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네,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를 생각한다면 미증시가 여기서 버텨준다는 가정 하에서 다음 주에 저가 매수가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일단 적극적으로 아직 살 때라고 보지는 않지만요. 네. 다음 주에 시장 안정화는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음 주 흐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힘내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도 토, 일, 월, 3일 동안 연휴가 이어지죠. 여러분 연휴 동안 푹 쉬시면서 가을도 느끼시고 또 재충전 시간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휴를 앞두고 오늘 저녁은 저희 종목상담 119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종목상담 119 2시간 연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1부는 제가 함께 하고요. 2부에서는 은별 MC와 함께 할 예정이니까 2시간 동안 또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이렇게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또 알찬 시간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또 월요일까지 쉬기 때문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 방법으로 활짝 문 열어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전화입니다. 전화번호 02-3772-0291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로 방송 봐주시는 분들 댓글로도 상담 신청 가능하십니다. 댓글에도 종목명이랑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 끝나고 나서는 또 선물 챙겨가는 시간 놓치시면 안 되죠. 전화 상담 끝나시고 나서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받으시고 나서는 문자 상담 받으시는 분들께 저희가 햄버거나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저희가 동영상 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정말 유용한 강의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 들어있을까요? 네, 일단은 주린이분들을 위한 기초 강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강부터 8강까지 8개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초 강의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로 네, 교육 영상 주세요, 강의 원해요 이렇게 네. 교육에 대한 열망을 문자 보내주시는 분 3분입니다. 네, 3분을 방송 말미에 추첨해서 교육 영상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열망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로 교육 영상 많이 많이 문자 참여해 주세요. 네, 자, 8개 강의 꽉꽉 채운 이 알찬 동영상 강의 선물 저희가 3분께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3분은 저희가 마지막에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민 있으신 분들 위해서 오늘 1부 또 활짝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출발!
네, 일단 이번 주는 어느 때보다도 변동성이 큰 한 주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조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듯한 그런 한 주였죠.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고 뭔가 시장을 안도시킬 수 있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슈가 복합적으로 시장에 작용하면서 주가에 대한 급등과 급락을 만들어낸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과 중국발 악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가 일단 완화가 됐습니다. 미국 쪽에서 부채 한도 협상을 일시적으로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죠. 그래서 셧다운 리스크는 해제됐다라는 관점에서 안도감이 들어오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중국 관련된 부동산 헝다 리스크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일차적으로는 미증시든 국내 증시든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단기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후반 이제 국내 최대 이슈는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였습니다. 나온 내용을 한번 보면 3분기 연결 매출 73조 원,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5.8조 원으로 예상 수준의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의 주가는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DRAM 가격, 뭐 DXI 지수 이런 부분들을 보면 현물 가격의 하락이 약간 완화되는 그런 모습 정도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뭐 다음 달 정도에는 DXI 지수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은 지금 바닥 따지기 구간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반등은 아니어도 완만한 반등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시간을 투여하면 반등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건은 이제 시장이 급락을 보일 때 개인 투자자의 수급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개인 투자분들께서 자금을 이제 밀어 넣으면서 지수를 반등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어요. 최근의 급락장, 이번 주 급락장을 보면 개인 투자분들의 자금이 예전만큼 뭐 적극적으로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식 예탁금 규모를 보면요. 약 70조 원 수준에 육박해요. 여전히 저가 매수를 하려는 투자 자금들이 많이 있고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주식형 펀드의 플로우를 보면 6거래일 연속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 시장이 계속 하락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하락하면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음 주에도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펀드 자금이 시장의 방어막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주식형 펀드 플로우를 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 섹터를 한번 볼 텐데 그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 시간 외에 급등하면서 이제 금일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소 경제 정책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왔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수소 경제 구축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고 전기차 관련주가 순환매를 돌면서 수소차 관련주까지 테마의 매기가 넘어갔고요. 다음 주에도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 양호한 흐름 보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대표적으로 두 종목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EM코리아입니다. 대표적인 수소차 충전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회사인 EM솔루션이 수소 충전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전기차의 대중화는 가능해도 수소차의 대중화는 당장 어렵다. 왜냐? 충전소가 없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수소차 충전소는 100개가 안 됩니다. 다니면서 수소차 충전소 보신 분들 거의 없죠. 네, 그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충전소가 없는데 어떻게 자동차를 탈 수가 있어요? 뭐 수소차는 또 비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극복할 문제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소차 충전소를 확충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돌 때 충전소 관련된 종목군들의 수급이 언제든 강하게 유입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EM코리아 보면 이제 갭상승을 했습니다. 플러스 20%까지 급등 출발했지만 오늘 시장이 어때요? 좋지는 못했죠. 음봉 마감을 하다 보니까 차익실현 매물이 쭉 나왔습니다. 종가까지 깔끔한 음봉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갭 메우기가 진행될 것 같아요. 약 4,300원에서 4,400원 정도까지 조정이 와야 재반등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요. 만약에 신규 매수를 보실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진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볼 텐데요. JNK 히터입니다. 역시 대표적인 충전소, 수소차 충전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 추출기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EM코리아와 오늘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어제 시간 외에 이제 급등했다가 오늘 갭상승 출발, 그리고 상승
승폭을 대부분 만회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차트로 보면 네, 비슷합니다. 역시 다음 주에 6,000원 후반대까지 밀렸다가 네,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아요. 그래서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이런 섹터들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수 있으니까요. 관련 섹터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징적으로 그동안 부진했었던 자동차주도 좀 올라와요. 네, 현대차라든지 기아, 현대모비스, 완성차 관련된 종목군들 올라오고 있으니까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종목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월 초에 제시해드렸던 뭐 인성 정보를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코로나19 재택치료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좀 부각이 됐었고요. 두 번째로는 원격 의료 서비스 플랫폼의 공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원격 의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액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있는 인성정보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제 9월 말까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가 최근에 또 많이 밀렸죠. 시장 약세 영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볼 때 60일 이평선을 또 지지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주가 재반등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3,100원대에서는 재공략도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4,00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열어둘 수 있다라고 봅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제 재택 치료, 원격 의료 관련된 이슈들 꾸준하게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송 이후에도 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장중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뭔지 모르겠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늦지 않게 입장하셔서 장중에 여러 가지 교육이나 시황 내용들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119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금방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도 문자와 유튜브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상담 창구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전화로 상담하실 분들은요. 023772-02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만 가져가실 수 있는 교육 영상 세 분께 당첨 기회를 드리고 있죠. 기초강의 8강짜리 영상 제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로 네, 공부하고 싶어요. 교육영상 주세요. 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세 분 추첨해서 교육영상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육영상 문자 많이 많이 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분씩 인사 나누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네, 어떤 분이 좀 인사를 먼저 해주셨을까요? 제시카 별별님, 네, 인사해 주셨네요. 안녕, 다음 주는 빨간 날만 기대할게요. 그러게요. 주식시장에 매일매일 빨간 불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팅준님도 어서 오시고요. 딜리니님,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교육영상 받고 싶으시면 샵377입니다. 샵377이 문자로 네, 교육영상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지크님, 도원씨 화이팅 이렇게 응원해 주셨네요. 그 다음에 옹아리님, 네, 어서 오시고요. 김가간님, 네, 발음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종목 적어도 돼요? 네, 적으셔도 됩니다. 유튜브 상담은 전화와 문자 상담 이후에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뚝심 님 세원 이렇게 종목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미미님 네, 귀엽게 해주셨네요. 출발 뿌뿌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스카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베네치아님 네,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문자로 온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해주신 분들 8532님
안녕하세요.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주셨네요. 화장품주는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화장품주는 어차피 지금 매도 안 돼요. 워낙에 많이 빠졌어요. 그죠? 코로나에 따른 피해도 받았고 중국 내에서 한국 화장품의 입지가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거의 바닥입니다. 지금 매도할 수는 없어요. 아모레퍼시픽이든 뭐 LG생활건강이든 뭐 코스맥스든 지금 화장품주 관련된 종목들은 빨리는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크게 빠지기도 어렵다라고 보니까요. 보유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7420님, 오현진 팀장님 공부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세 분 뽑아서 교육 영상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봤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문자 상담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319님, 네, 3000당 제약 올려주셨네요. 네, 매수가 61,500원. 비중 50%입니다. 천당 갈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이제 올려주신 게 아니죠. 네, 이게 처음이죠.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0319님, 네, 3000당 제약 볼게요. 61,500원, 50%입니다. 천당 갈 줄 알았는데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0319님, 이제 3000당 제약 제가 한번 보면요. 지금 악재가 워낙에 좀 많이 쏟아졌어요. 특히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밀렸어요. 그죠?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선언되면서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좀 무너졌고 기존에 진단키트라든지 백신 이런 종목들이 조금 밀렸고요. 뭐 일부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3000당 제약은 일단 기본적으로 점환제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이 점환제 시장 자체의 전망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면서 IT 기기를 빼놓을 순 없죠. 지금 특히 뭐 TV라든지 핸드폰, 태블릿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고 저도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태블릿, TV 엄청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 눈이 이 IT 기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디스플레이에 눈이 뻑뻑해지죠. 점원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게 국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글로벌적으로도 뭐 IT 활용, 특히 비대면 때문에 화면을 보고 있는 시간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원제 부분의 성장력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000당 제약이 또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 있어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부분에서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지금은 반등을 기다려 주시는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빠른 반등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좀 완만하게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반등을 기다려주시는 거고요. 61,500원이신가요? 매수가가 조금 높으셔서 지금은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게 조금 힘들고요. 제가 목표가는 55,000원까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면 추가 상승 가능한데 여기서 무너지면 한번 끊어가시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아요. 비중이 50%로 높으시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더 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비중을 유지하면서 55,0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55,000원까지는 회복되실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일단 손실을 줄여서 나오시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0319님 3000당 제약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햄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남겨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말고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세요. 자, 두 번째 문자 종목 보겠습니다. 2653님, 네, YM택을 매수를 하셨네요. YM택, 42,000원, 네, 20%. 줄인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게 상장 관련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 변경 상장이 됐든 신규 상장이 됐든지 간에 상장을 신규로 하는 종목은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공모 받으시면 첫날 상한가 못 가면 무조건 던지세요. 심플하게만 보세요. 공모주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요. 상장 첫날 상한가 못 간다. 그냥 던지세요.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공모주는 보통 처음에 떴다가 이제 죽는 경향이 강해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던지시는 관점이고 내가 공모주를 사겠다라고 하시면 네, 상장할 때 절대 사지 마세요. 한 3개월에서 4개월, 6개월 정도 기간 조정 이후에 올라올 때 그때 사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YM택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한 다음에 사셨다면은 가격 부담이 있는 위치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타이밍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기술적으로 단기 바닥을 찍고 5일 이평선 회복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장한 다음에 연속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최소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매수가가 이제 42,000원인데 42,000원 정도까지는 회복될 것
같아요. 다만 상장한 다음에 기록했었던 고가라든지 아니면 시가 여기까지 회복되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셔서 기술적인 반등만 이용해서 4만 2천 원에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손실을 줄이거나 없애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위까지 올라가기는 펀더멘털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어차피 공모주는 대부분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YM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기업 자체는 좋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반등할 때 매수가에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인이 분이시니까 네, 공부도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YN택은 2653님 네,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네, 커피 교환권 당첨됐어요. 이렇게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말고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문자 상담 두 분 드렸습니다. 지금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방송 이후에 또 장중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신 분들 저와 장중에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참여 가능하니까요. 늦지 않게 참여하셔서 장중에 다양한 시황과 종목 그리고 교육 관련된 풍부한 영상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 시간인 것 같아서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을까요? KNN 1990원, 네, 60%, 비중 60%예요. 네, KNN 매수하셨어요? 네, 네. 비중 60% 한 번에 들어가셨나요? 예. 아, 어떤 모멘텀을 보고 들어가셨죠? 그때 한참 그 TBC 종목이 대선 네. 테마주로 그때 막 오를 때 네네. KNN도 혹시 경남 쪽에 방송사라서 같은 계열인가 싶어서 들어갔어요. 접근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종목도 네. 같은 정치 테마주니까요. 네, 네. 근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 워낙에 변동성이 크잖아요.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신 방법 자체는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셨을 때는 손절가를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네. 비중 60%시면 큰 금액을 한 번에 들어가셨잖아요. 네. 특히 테마주에 그것도 낮지 않은 위치에서 잡았을 때는 어차피 단타로 들어가셨을 텐데 그러니까 단타로서 성과를 내고 나오지 못했다면 손절가를 잡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이제 테마성으로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손절가를 꼭 잡자. 네,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어차피 내용은 네. 이제 알고 진입을 하셨으니까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TV 관련된 종목 방송 사업을 영위하죠. 네, 부산과 이제 경남 방송권이고 광고 수익이 주수익원입니다. 그래서 SBS랑 네. 이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SBS 방송도 많이 송출이 되고 있고 뭐 실적을 보면 다른 정치 테마주와는 달리 아예 안 나오지는 않아요. 네, 미미하지만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이 원래는 이제 홍정욱 전 의원 관련주였는데 최근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부산 경남이 주기반이라고 하면서 홍준표 테마주로도 같이 엮여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네. 이제 홍정욱 관련된 이슈보다는 홍준표 테마주로서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지지율 변동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야권의 이제 지지율을 보면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지지율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정치 테마주는 기술적 분석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차트 를 한번 보시면 이게 최저점을 기록했던 게 이제 8월 달인데 최근에 보시면 최저점을 약간 깼다가 살짝 회복하려는 네,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의 지지율 변동에 따라서 다음 주에도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세력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비중도 많으시고 네, 보유를 해주시는 전략이고 비중이 많기 때문에 추매를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목표가는 2,000원까지 일단 잡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2,000원이시면 거의 본점 근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 테마주는 언제든지 장대 양봉 혹은 상한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세는 일단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00원의 저항대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는 그때 형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전략을 드릴 때는 일단은 기다려서 매수가 근처까지 노려서 나오는 전략. 비중은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조금 어렵고 정치 테마주는 변동성이 크니까 주가는 매일매일 체크하자. 네, 이 정도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절매 안 해도 되죠? 네? 손절매 안 쳐도 되죠? 지금 여기서 팔지 않아도 되죠? 네, 지금 위치에서 매도가 의미가 없어요. 예, 네, 지금은 알겠습니다. 보유하시고 어쨌든 반등을 노려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중 많아서 이제 고민하셨을 텐데 그래도 기술적으로 반등 위치니까 손실 없는 선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상담되었으니까 또 선물 드려야겠죠. 네, 선물은 도원 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씨, 나와주세요. 네, 소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네. 예쁘세요. 아, 반갑습니다. 궁금증 다 해결되셨어요? 네, 조금 숨통이 그래도 조금 추워요. 아, 다행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숨통 트이셔서 다행이고 다음 주에 주가 흐름 잘 보셔서 대응 잘 해주세요. 네. 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 대응 잘 해주시라고 제가 또 선물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밝아주셔서 다행인데요. 오늘 첫 번째 선물 뭐가 나올지. 전문가 유료 상품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이걸로 또 다음 종목 수익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전화 드릴 건데 한 2주 내로 드릴 예정이니까 잘 받아주시고 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현진 팀장님께서 꼼꼼하고 차분하게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상담 신청 활짝 열려 있으니까 지금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화죠. 02-3772-0291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입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도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유튜브 댓글인데 댓글에도 마찬가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받으신 다음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챙겨드리고 있고요.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께는 햄버거나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보내드리려면 저희 쪽으로 확인 문자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알찬 8개의 강의가 담긴 동영상을 또 저희가 선물로 뽑아드리고 있는데요. 세 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응원 문자나 신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방송 막바지에 당첨자 세 분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언젠가는 또 스스로 주식시장에서 홀로 서셔서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진입하신 주린이 분들은 최소한 기초적인 내용은 배우고 이 시장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이제 온갖 고수와 이제 초보와 뒤엉켜서 이제 서로 경쟁하는 그런 무한 경쟁의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에서 내 자산을 지키려면 결국 스스로 공부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점. 그래서 교육 영상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죠. 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교육 영상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세 분 추첨해서 기초 강의 영상 8강짜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시장에서 항상 살아남기를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속해서 이제 문자 상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은 어떤 종목일까요? 9375님, 심택 매수하셨네요. 매수가 3만 300원, 15%. 어찌 이리 매일 흘러내리는지 눈물이 납니다. 아이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현재 위치에서는 반등을 시도할 만한 위치기는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 관점이고 심택은 이제 PCB 업체이기도 하고요. IT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장비주도 그렇고 반도체 흐름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네, 삼성전자도 호실적을 냈고 SK하이닉스도 이제 4분기까지도 실적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후려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업체 자체가 뭐 여기서 계속 빠진다 이
이렇게 보진 않아요. 조만간은 바닥을 찍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을 보시는 분들은 DXI 지수를 꼭 보세요. 포텔차량 검색하시면 DXI 지수가 나옵니다. 이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들을 평균적으로 나타낸 지수이기 때문에 이게 반등하면 보통 이제 반도체주가 따라서 반등을 해요. 근데 지금 보면 하락하던 추세가 살짝 멈췄어요. 그래서 이게 반등 조금만 시도를 해준다면 관련해서 IT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심텍도 반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종목도 내년 실적 컨센서스는 나쁘지 않아요. 꾸준하게 실적 내주는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 기술적인 부담은 있었어요. 이게 2020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였고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약간의 오버슈팅이 있었어요. 갭상승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이 시장 약세에 맞춰서 차익실현 매물을 불러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선을 그어드린 가격을 보면은 저항대와 지지대가 맞물려 있는 가격입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저가 매수가 일부 나타날 수 있고요. 다음 주에 시장이 뭐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재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 비중 유지하고 재반등 노리는 전략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29,000원입니다. 29,000원까지 회복될 때 시장 분위기를 봐서 더 보유할지를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요. 보유하고 재반등을 노려보는 전략. 반도체 업황이 돌아갈 때 심텍도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29,000원짜리까지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75님 심텍 봐드렸고요. 이분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로 햄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 꼭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0484님 로보스타를 매수하셨네요. 27,000원 30%. 매수가가 조금 이제 높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시장 급락 때문에 좋은 종목, 나쁜 종목 할 것 없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이번 주는 주 초에 이제 지수가 급락했다가 주 후반에 저가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식 예탁금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주식형 펀드로도 자금이 들어와요. 유동성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재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만해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안 좋거나 너무 테마주거나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깼거나 이런 경우에는 매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장 영향에 의해서 밀렸으면 기다렸다가 반등을 노려서 뭐 매도하든지 아니면 추매 타이밍을 노리든지 이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보스타가 최근에 밀렸던 것도 이 종목이 나빠서 밀린 건 아니에요. 시장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같이 하락했고, 역배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네, 추가적인 조정 나와도 그냥 감수하세요. 네, 재반등을 노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참 뜨거웠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살짝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인데, 네,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에는 이 4차 산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G가 도입되면서 4차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구조고, 4차 산업의 중심에 로봇 관련주가 있습니다. 특히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와의 협업이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기대될 수 있는 다른 로봇 관련된 종목보다는 펀더멘털이 조금 더 좋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오래 가져가셔도 크게 리스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니까요. 현재 위치에서는 뭐 다른 종목들과 비슷하게 뭐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가 이제 27,000원이셨는데 27,000원, 6,000원 한 그 정도 선이네요. 26,000원 정도까지 제가 목표가를 드리고, 비중이 30%신데 비중 한 10% 정도는 한 2만 원 이상에서는 추매도 한번 고려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 종목은 지금은 중장기로 보셔야 됩니다. 단기로는 빠져나올 수는 없어요. 중장기로 보셔야 되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2만 원 이상에서 추매 한 10% 정도 고려해보시고요. 목표가 2만 6천 원까지 말씀드릴게요. 기간은 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여유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차피 매도하셔도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여유 있게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0484님 로보스타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커피 교환권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1개월 이내로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당첨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모두 참여 가능하시고요. 이 시간 항상 짧아요. 그죠? 항상 짧기 때문에 장중에도 도움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고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신 이렇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꼭 참여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고요. 교육 영상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네, 샵 3772로 제 이름 교육 영상 원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세 분 방송 말미에 추첨해서 교육 영상도 팡팡 써드리고 있습니다. 공부하셔서 자산 지키시고 네, 살아남아서 수익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로도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요. 유튜브 종목들도 한번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유튜브 상담 한번 보겠습니다. 우하하님, 매수하신 종목은 OCI입니다. OCI. 15만 5,416원 23%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하셨던 것 같고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샀는데 요즘 갑자기 많이 떨어지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인기가 많아서 샀다. 이거 위험한 전략입니다. 네, 인기 많은 종목은 급등했다가 언제든지 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인기 많다고 사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해서 샀다면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손절가. 손절가를 꼭 정하셔야 돼요. 내가 기업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분석했고 뭐 수급 분석, 실적 분석, 모멘텀 분석 정말 철저히 했다. 오케이. 사서 내가 기다릴게. 그러면 괜찮아요. 손절가 안 잡으셔도 돼요. 근데 뭐 인기가 많다, 뭐 테마주다, 뭐 후루룩 올라간다, 신고가다 이럴 때는 무조건 네, 손절가 잡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OCI는 네, 동양제철화학입니다. 그죠? 예전에 주식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아실 만한 종목이고 지금 이 종목은 뭐예요? 폴리실리콘 관련주, 태양광 종목입니다. 태양광의 밸류체인을 보면 제일 기초 소재가 폴리실리콘이에요. 폴리실리콘부터 시작해서 뭐 잉곳, 웨이퍼, 셀, 뭐 모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이 태양광에서 핵심일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OCI가 해외에서 폴리실리콘 공장을 또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주인데 친환경주가 그동안 흐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친환경 관련된 종목 드라이브 계속 강하게 걸었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어때요? 태양광 엄청나게 설치하겠다라고 공약하고 있어요. 바이든 정부 이제 막 출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임덕은 없습니다. 당장은.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은 모멘텀은 살아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OCI도 재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건 차익실현 매물이 분명히 있었죠. 바닥권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시장도 무너졌고 그러다 보니까 고점 종목에서는 차익실현에 대한 압박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재반등을 노려보는 관점인데 요거는 가격을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목표가는 일단 16만 원 설정해드리고 손절가도 12만 원 정도 설정해드리겠습니다. 12만 원을 깰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네, 만약에 이탈하게 됐을 때는 한번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사는 전략이 좀 유리할 수 있어요. 무거운 종목이고 대형주기 때문에 중요한 지지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투자 심리가 많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재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가격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 12만 원 말씀드리고 네, 보유 비중 23% 네,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다음에 사실 때는 반드시 손절가 잡고 가자. 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네, 유튜브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전광수님, 네, 한창제지를 매수를 하셨네요. 한창제지 매수가가 3,000원, 40%. 많이 사셨네요. 한창제지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세력주라고 볼 수 있어요.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가 이런 흐름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세력이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재반등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현재 위치에서 시장이 괜찮았다면은 반등을 보여줄 만한 위치였다고 봐요. 근데 지금 종가 부근에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의 시장이 조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세력들의 수급이 강하게 받쳐주지는 못하는 위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뭐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급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전저점 위치에서 어때요? 저점 확인이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있었던 상반기 저점 그리고 최근에 찍었던 저점 어때요? 네, 일치하죠.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항상 지지와 저항을 가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평선도 있고 보조지표, 뭐 OBV, 상승추세, 하락추세, 뭐 패턴, 헤드앤숄더 굉장히 많은 기술적 분석 패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심플하고 제일 잘 맞는 게 지지와 저항이에요.
그게 이제 제일 잘 맞으니까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그거부터 기초적으로 배우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드려요. 그래서 가장 많이 설명을 드리고요. 지지 저항 관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 위치는 지지니까 네, 재반 등을 노리는 게 맞습니다. 목표가를 설정하면 역시 저항으로 제가 2,400원을 설정해 드릴게요. 이평선 저항 그리고 기술적으로 고점 저항이 같이 발생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목표가 2,400원이고 근데 지금 매수가가 좀 너무 높으셔서 고점에서 따라잡으신 것 같아요. 고점에서 따라잡는 매매하실 때는 네, 손절가 설정이 필수다. 지금 3,000원까지 바라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네, 2,4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셔서 손실을 만회하시는 전략을 짜시는 것이 현재 위치에서는 훨씬 더 나은 전략이 될 것 같으니까요. 네, 그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매매들 또 실수 안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실수 안 하시려면 또 공부하셔야 이런 매매에서 실수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샵 3772로 교육 영상 꼭 신청해 주세요. 제가 교육 영상 또 보내드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런 시장에서 좀 살아남기를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도 진행을 해볼게요. 네, 달콤 러브님 네, SFA를 매수를 하셨고요. SFA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42,500원이네요. 네, 42,500원. 25% 시간 투자하면 매수가 탈출할지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아, 볼게요. 네. 시간 지나면 회복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매매하실 때는 테마주나 아니면 급등주, 동전주, 적자 종목 제약 바이오주 이런 것들만 피하시면 웬만하면 시간 지나면 회복은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되고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셨다 이러신 분들은 일단 처음에는 일단 대형주 혹은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아니면 이제 기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있거나 거래가 좀 활발한 이런 종목 위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훈련들이 되고 막 2년, 3년 이렇게 기간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뭐 테마주, 뭐 작전주라고 평가하는 것들, 제약 바이오주 매매할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는 정년은 없어요. 그죠? 처음에는 좀 안전한 걸로 하셨다가 나중에 좀 리스크한 종목들 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테마주 급등락 종목 이런 종목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이신 것은 네, 좋은 종목으로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업황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염두를 하셔야 돼요. 이거 누가 봐도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수급이 지금은 이탈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3,000원 초반 때까지도 조정받을 수 있는데요. 시간을 투여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단기 투자가 아닙니다. 네, 시간 투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보유하시면 매수가 탈출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기간은 올해 안에는 힘들 것 같고요. 네, 내년 최소 상반기까지는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매수하실 때 기술적 분석상 조금 의미가 있는 위치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매수한 구간을 보면 오래 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수할 타이밍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권에서 계속 움직였던 위치에서 매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는 매수였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유하고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모습까지 기다려보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FA까지 상담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도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답장 드립니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 방송이 나가는 지금만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장중에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또 마무리 전략이 필요하겠죠. 저는 금방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거의 매주 출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네, 만만치 않은 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어때요? 쉽지는 않겠죠. 특히 이번 주의 변동성이 올해 들어서 최대로 나타났어요. 급락 그리고 단기간의 급등. 물론 하락폭을 뭐 많이 되돌리지 못한 이제 급등이었지만 다음 주에도 그 지수가 이제 급등락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때나 매도하실 때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 전략을 짜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주식 매매에 있어서 매매하는 법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한 주씩 산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나요? 한 주씩 판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분할 매수, 언제든지 분할 매도. 그리고 내가 좋아서 샀던 종목이 이상해서 팔았는데 다음날 또 좋아 보이면 또 사셔도 됩니다. 유연하게 매매하셔도 되니까요. 종목을 매수했다고 해서 뭐 끝까지 교체 안 하고 나는 죽을 때까지 갈 거야. 굳이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좋은 종목이 있으면 살짝 갈아탔다가 나중에 다시 사셔도 돼요. 주식 투자의 장점은 뭐죠? 매수 매도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점을 변동성 장사에서는 최대한 이용하셔서 손실을 줄이는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시주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약간 안정적일 수도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로벌 택스프리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사명에 사업이 다 들어있어요. 글로벌, 글로벌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나 보다. 택스프리입니다. 택스프리. 택스프리 사업, 택스 리펀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내국세 환급 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코로나 상황이니까. 하지만 위드 코로나가 글로벌적으로 선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회복되면 회복됐지 지금보다 위축되지는 않아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납니다. 여행, 항공, 뭐 유통, 카지노,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뭐 글로벌 택스프리처럼 위드 코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포트에 하나 편입하고 가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윗꼬리도 가끔 달려요. 그래서 단타 수급들도 활발하게 유입되는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눌림이 나와서 이 눌림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가는 3,600원, 목표가는 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400원으로 설정해 드리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인데요. 지금 국내 증시를 보면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매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증시 대비에는 확실히 약해요. 미국 증시라든지 중국 증시, 일본 증시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국내 증시의 하락폭이 조금은 과도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미국 증시나 중국 증시의 폭락만 없다면 저가 매수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끝났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할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좀 나눠서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짜시는 게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어요. 분할 매수는 수익도 낮출 수 있습니다. 분할해서 사니까. 하지만 손실 확률도 줄일 수 있어요. 지금은 많이 버는 것보다는 잃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일단 어려운 시장에서는 살아남는 데 포커스를 두고 좋은 시장이 왔을 때 최대한 벌어서 땡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항상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리오프닝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 오징어 게임 관련된 여파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K-콘텐츠는 중국이라든지 미국보다 콘텐츠 제작비가 훨씬 싸요.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 콘텐츠에 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제2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콘텐츠들이 앞으로 꾸준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콘텐츠 관련주가 좋았고요. 다음 주에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네, 주말 동안에 쉬시면서 콘텐츠, 엔터, 방송 관련된 종목군 중에 기술적으로 부담이 없는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충분히 매매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 시간이 아쉬우신 분들 상담을 이제 장중에 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뭔지 모르고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드립니다. 방송 시청하고 계신 지금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입장하셔서 장중에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편안한 연휴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성공 투자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도원 씨께 부탁드려야겠죠. 도원 씨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교재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문자가 많이 왔는데 어떤 분들이 당첨되셨는지 세 분 지금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뒷자리 확인하셔서 내가 당첨됐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나 지금 바로 꼭 보내주시고요. 강의 보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수익 많이 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상담 119 1부는 여기에서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는 은별 MC가 함께 돌아올 예정이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